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레이크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모터는 특별한 모터가 아니고 모터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이런 모터를 얘기를 합니다. 사용하는 곳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공장에 보면은 이제 호이스트라고 있습니다. 물건을 이제 쭉 들어 올리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 이 호이스트도 브레이크 모터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뭐 금형을 만지는 그런 공장은 몇십 킬로에서 뭐몇 톤짜리도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라면은 뭐한 1톤짜리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딱 멈췄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무게 때문에 풀리겠죠? 그러면 아주 큰 사고가 나니까 안 되겠고요. 또 이제 은행에 보시면은 은행 그 셔터, 자동 셔터문도 이 브레이크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모터는 소리가 달립니다. 모터 넣으면은 탁! 꺼지도 탁! 이게 탁탁 소리가 나는 이 브레이크 소리가 나는데요. 아무튼 이 브레이크가 없는 셔터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셔터문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은행 일부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셔터문이 내려갔다. 그럼 대형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은행 셔터문 닫아야 됩니다. 또뭐 단독주택에서 자동차 그 주차장의 출입문 그거를 셔터도 이 브레이크 모터가 사용이 됩니다.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게 롤스로이스를 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셔터문이 중간에 막 풀려가지고 다치면 앞유리 깨지고 지붕 막다 긁고 하면은 좀 속이 상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브레이크 모터가 사용이 많이 됩니다. 모양과 크기, 사용처가 달라도 브레이크 모터는 이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모터는 이제 DKM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선이 세 가닥 있고 여기에도 노란색으로 두 가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이제 모터가 되겠고요. 요 오른쪽에는 이제 감속기입니다. 기아드 모터라서 이 원하는 감속 비율의 감속기를 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축에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이만큼이 이제 브레이크가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의 자리입니다. 모터에 전선이 이게 세 가닥이 있어서 삼상 모터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상이 아니라 단상 모터입니다. 단상 모터이면서 여기 단상 모터는 콘덴서가 들어가죠. 단상 모터에 이제 정회전, 이제 왼쪽으로 도냐, 오른쪽으로 도냐, 정회전, 역회전 이 선이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은 이게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전원입니다. 전원 22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모터라서 현재 손으로 돌리면은 돌려도 이렇게 동작이 되지 않는다. 왜? 브레이크가 닫혀 있으니까. 이 안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사가 있는데, 여기에 나사를 흐르면은 이렇게 커버가 빠집니다. 빠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이만큼이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가까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220이 전원 이 선은 220이 들어갑니다. 220이 들어가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게 직류로 바뀌겠죠? 예, 직류로 바뀌어서
직류로 바뀌는데, 여기 글씨가 뭐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잘안 보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80볼트? 80볼트 D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이 들어가면은, 이 브레이크 유니트에서, 교류 220이 들어가서, DC, 이제 80볼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80볼트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한번 전원을 투입을 해서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투입을 했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돌려도 안 돌아가는데요. 전원을 넣으면은 소리가 예, 딱딱 소리 납니다. 지금 모터는 전원을 연결 안 했기 때문에 모터는 안 돌아가고요. 자, 여기. 자, 이렇게 브레이크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데 제가 자, 전원을 넣고 돌려보면은 자,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브레이크 전원을 끄면은 예, 안 돌아갑니다. 예, 여기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확대를 해보면은, 자,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자, 전원을 투입을 했을 때, 자, 여기 조금 움직이죠? 자, 다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가 이제 라이닝입니다. 빨간색으로,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빨갛게 하고, 브레이크 전원을 넣고, 손으로 돌리면은,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천천히. 돌아가는데, 여기서 전원을 딱 끄면은, 예. 자,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 모터, 220에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보시면은 브레이크 모터 전원 두 가닥 있고 이 모터가 이렇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예, 빨간색, 파란색, 흰색. 흰색이 이제 공통 이제 N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대로 연결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셀렉터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키는 회로도를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터 스위치 3단 스위치를 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모터를 동작을 시키는데요. 여기에 접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접점을 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셀렉터 스위치가 지금 이거는 3단이고 한영 겁니다. 한영 거라서 이 투명이고 해서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안에가 접점이 눈으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데 조금 단점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3단을 하고 필요하면 2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나사를 풀러갖고 하는데 지금은 2단은 2단대로 3단은 3단 별도로 사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띄면은 자, 커버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접점도 예, 조립식으로 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에 접점만 빼서 반대편에 이렇게 연결만 하면은 접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누르면은 접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접점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자, 결선할 때 여기가 220V 전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모터 그리고 브레이크, 이렇게 전원이, 모터의 전원이 세 가닥.
브레이크 전원이 두 가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적색, 청색, 백색. 이두 가지는 이제 황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에 AB 접점 한 개, 두개 연결하면은요. 자, 이게 접점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접점 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접점, 여기가 A접점, 여기도 B접점, 여기가 A접점. 그래서 전원이 220을 쭉 와가지고 황색 하나와 백색에 딱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L, N, N상은 끝. 그리고 여기에 적색, 그리고 청색, 여기에 이제 콘덴서 해가지고 딱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에 하나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전원은 컨먼 시켜서 여기에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전원은 여기에 다 똑같이 이렇게 앞면은 다220 전원으로 연결하고, 자, 눌렀을 때 동시에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동시에 움직이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렸다 내리면은 브레이크 전원은 N선은 연결돼 있고, 그리고 내리니까 전원이 A접점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돼서 브레이크를 풀어주겠죠? 풀어주면서 동시에 A접점 들어가니까, 청색에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정회전, 여기는 역회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다시 반대로 위로 올리면은 올림과 동시에 똑같이 여기에 적색에 연결되면서 브레이크 전원도 항상 같이 동시에 같이 투입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멈추고 브레이크 전원도 차단되니까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모터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대로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N선을 요 브레이크 모터 한 선하고 모터에 백색 연결합니다. 브레이크 황색 선한 가닥하고 모터 백색하고 차단기 N선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N선은 끝. 셀렉터 접점에 지금 적색과 청색 연결하고 콘덴서를 같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겠습니다. 모터에 적색과 청색을 지금 셀렉터 스위치를 움직이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위아래로 연결합니다. 이게 셀렉터 스위치를 연결하다 보면은 조금 회로상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도 한번 여러 번 보시면은 이해 갈 겁니다. 자, 여기 전원이 들어가서 AB 접점 모터에 적색과 청색을 연결했는데 여기에 똑같이 콘덴서 극성 없으니까요. 콘덴서를 병렬로 같이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를 결선해주고, 두 번째 청색에도 콘덴서를 결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결선을 해줬습니다. 끝. 첫 번째 접점을 연결을 마쳤고요. 자, 두 번째 나머지 접점을 지금 여기 AB 접점을 커먼을 해서 브레이크 선에다가 결선을 합니다. 자, 출력을 연결했으니까 이쪽도 출력을 여기에 모터에 커먼 시켜서 연결하고 또 자, 출력을 커먼 했습니다. 커먼을 한 다음에 브레이크 모터 선 마지막 한 선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죠. 복잡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선 연결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 L 라인을 자, 지금 연결 안 했던 네 개의 접점을 전부 다 연결해서 전원에다 연결하면 끝납니다. 셀렉터 스위치에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현재 비어 있죠. 여기를 다 컨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컨먼을 하나하나 시켜주면 됩니다. 하나 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해줬고, 자, 세 번째. 세 번째 하고, 자, 네 번째. 네 번째 연결하고, 네 번째가 여기에 전원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선을 하나 추가로 연결을, 자, 컨먼을 다 했던 전원을 자, 네개다 했죠? 이렇게 네개 했던 선을 전원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여기 정지에서 뭐 정회전, 역회전, 뭐 역회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좀 복잡하지만은 회로상에 똑같이 따로 하시면 됩니다. 전원 한번 켜볼까요? 전원을 켜보고 스위치를 넣어보면은 아 돌아가죠? 돌아가고 정지 반대 거꾸로도 돌아갑니다. 동작할 때 여기서 딱딱 소리 납니다. 볼까요? 다시 소리 나죠? 반대도 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셀렉터 하나를 가지고, 물론 접점은 두 개지만, 이 브레이크 모터를 작동을 한번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으로 자, 시켜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